안녕하세요. 누군지 아시죠? 오늘은 말 안 캐십니다. 아니다. 그래도 예의상 인사는 해야지. 안녕하세요. 태극두령입니다. 말 없으면 또 처음 영상 보는 분은 저놈 뭐 이상한 놈이네 할 수도 있으니까 앞자리에서 이제 지키고 들어갈 거는 예의는 지키고 들어가야지 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. 태극두령입니다. 저의 방송을 또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냥 요즘에는 이제 여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좀 가볍게 좀 이렇게 한 10분, 15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소재를 제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냥 좀 재미가 있었으면 또 참고가 되었으면 다행이고요. 저는 뭐 아무튼 직업이 종교인이고 뭐 점쟁이 술이 듣는 사람이니까 이런 쪽에 연관되어 있는 뭐 운세나 뭐 사주 얘기, 귀신 얘기 그런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알고서 이제 보시면 되고 이 굿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 굿이라는 거는 영어 스펠링으로는 GOOD예요. 굿. 응? 근데 그거 좋다는 뜻이거든요. 그게 좋다. 그거 찾아보세요. 영어로 굿이 무슨 뜻인가. 좋다는 뜻이야. 그러면 한국에서 굿을 왜 하냐? 아, 좋으려고 하는 거야. 그럼 굿하면 좋다니까. 뭐가 좋냐? 아, 재수가 좋아. 돈도 잘 벌리고, 응? 뭐 일도 잘 풀리고, 기분도 좋아. 기분도 굿. 이상하게 통하더라고요, 그 굿이라는 게. 예. 근데, 잘했을 경우에, 맞아요. 잘했을 경우에. 잘못했을 경우에는, 허탈하고, 짜증나고, 배신감 느끼고, 그런 감정도 느낄 수 있는 게, 굿이에요. 쉽게 말하면, 이제 속어서 굿을 했다든지, 뭐 그런 굿은 좀, 안 좋은 감정도 느낄 수 있지만,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, 좋은 생각으로,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굿을 한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기죠. 굿이라는 거는 조상님들 뭐 잔치 뭐 잔치 열어주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과일 차리고 떡 올리고 술 올리고 그거 왜 올려? 드시라고 올리는 거잖아. 신령님한테 조상님들 드시라고.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잖아. 아, 술도 먹고 떡도 먹고 이거 좋다.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고 여기 답답한 중생 이거 답답한 것 좀 풀어주십사 하고서 이제 이렇게 비는 거거든요.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병꽃 그거 잼을 차려놨다고 해서 병이 없어지나? 잼을 차려놓고 흡양하게끔 드리고서 이 사람 병 액사를 거두어 가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이거든요. 그러니까 드리는 의미예요. 신령님들과 조상님들한테. 그 뭐냐? 잔치 열어주는 거야. 잔치. 쉽게 말하면. 그래서 그 조상님들과 신령님들한테 잔치를 열어주면 굿을 열어주면 좋은 마음으로 열어주면은 이제 덕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100이면 100명이 모두 다 굿덕을 보는 건 아니에요. 어떠한 선생님을 만났느냐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굿을 했느냐 바라는 거 이씨 했느냐 없이 했느냐 또 남의 거 돈을 훔쳐다가 굿을 했느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돈으로 한 거냐? 에? 막 그냥 누구 거 막 사기쳐 갖고 뜯어온 돈으로 굿을 했느냐? 이 신령님은 다 알죠. 다 알아요. 그게 소중한 돈일수록 굿덕을 보기가 좀 쉽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지금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이번 편 전편은 그 무당을 잘못 만나서 병을 키워가지고 손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었던 암 환자 얘기를 했어요. 무당집에 가서 그 병 좀 쳤다가 괜찮다고 해갖고서 그냥 1년 6개월 정도 놔뒀다가 그 시간 동안 그 암 세포가 번져갖고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던 환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도 있지만 또 반대의 일도 이제 있습니다.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꾸미는 이야기는 전혀 거의 없어요. 99% 실화야. 1%는 공갈을 쳐 나도 좀 살짝
어떻게 하다 보면 1%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조금 양념을 칠 때가 있어, MSG. 예? 근데 아무튼 90% 이상은 싫어해요. 이거는 진실이야. 되도록이면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해. 근데 아무튼 1%인가 2%는 구라도 있으니까, 그냥 MSG 좀 치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, 아무튼 90% 진실이면, 실제 이야기면 좀 들을만 하지 않아요? 그죠? 그래도 저는 뭐, 100% 가면 좋겠지만, 100%가 잘 안 될 때도 있어. 살짝 기억이 안 날 때는 살짝 MSG를 좀 쳐서 끌고 가야 돼. 예, 그게 애드립이에요. 표 안 나는 애드립. 아무튼 거의 싫어합니다. 이 이야기도 싫어한데, 실제 인물이 있고요. 실제 사연 사례자가 있어요. 이 사람이 점을 보러 다니니까 여기 저기 점을 보러 다니다 보니까 야 너 신기가 왔다, 응? 신가물이다 해갖고 무당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이제 점을 이제 점사를 들은 거죠. 근데 이 여자분은 구슬 안 했지, 무당을 안 했지. 무당을 안 했어요. 그냥 해야 된다고 해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고 살다가 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살고 해도 너 신기 있어서 무당해야 된다 해도 안 갔어. 그냥 자기는 하기 싫어서. 나는 죽었다 깨도 난 무당 안 한다. 내가 왜 무당을 해야 돼? 안 한 거야 그냥. 이게 신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. 내 팔자가 힘들으니까 이혼하고 뭐 어렵게 사는 거지. 뭐 나는 그래도 나는 무당 안 한다라고 고집 피우고 아무튼 그 사람은 안 했어.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동생이 또 아래 동생이 있는데 아프네. 아파갖고 아무튼 결국에는 그 집안에서 무당이 하나 나왔어요. 그 언니는 안 하고 동생은 무당을 일단은 뭐 해서 뭐 무속인이 나왔는데, 무속인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 좋은 의미로 보면 좋은 거예요.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도 있고, 신령님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, 아니 신을 모셔갖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고 착한 마음으로 사는데, 사기꾼 무당들만 빼고 정직하게 사는 무당들은 집안에서 나올 수 있으면 축복받은 거지. 노래방 가서 술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잔치하고 놀아야 돼. 아 우리 집안에 무당 하나 나왔네. 야 축복받을 일이다. 즐거운 일이야. 왜 꼭 신받을 때 보면 엄마들이 막 울어? 자기 딸내미 뭐 시집 보낼 때랑 무당 신부들 때 울어? 아이고 축하하고 막 야호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우냐고. 즐거운 날에 어디 뭐 뜨거운 5, 6월 아니 7, 8월 달 그냥 개가 그냥 보신탕집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울더라고. 울을 일이 아니에요. 야 빨리 해라 이년아, 너 빨리 무당해야 돼. 해야지. 울을 일이 아니요. 즐거운 일이에요. 즐거운 일, 행복한 일. 예. 근데 아무튼 어쨌거나 동생이 무당이 됐고요. 그 언니는 계속해서 무당을 안 했어. 딴 집으로 시집 갔잖아. 그래도 이 사람은 신기가 뭐가 있었나 보지. 신기라는 거는 뭐 직성줄, 뭐 이렇게 직관력, 뭐 이게 뭐 귀문살이 열려 있으면 뭐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귀신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한 현상도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, 아무튼 뭐 이 사람은 신기가 좀 있었어. 근데 동생은 신을 받았고 이 언니는 안 받았어.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언니가 계속 살다 보니 병이 왔네. 병이 와서 아파. 아프기 시작했고 이상하다 이상하다. 예? 그렇게 나는 무당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야 이상하게 아프네 또. 그럼 사람이 아프면 포기하게 되죠. 사람이 아파갖고 죽기 일부 직전이고 몸덩어리가 아픈데, 몸땡이가 아픈데, 예? 아무 일도 못할 정도고 아픈데 어떡합니까.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야. 그때 굴복한다고 하잖아. 그래도 이 사람은 무당을 안 했어. 근데 아무튼 또 시름 아프고 해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, 병원에서 나온 그 병명이 뭐냐, 요즘에 흔하잖아요. 응? 맹장염? 뭐 그런 거 아니요. 흔한 병, 아주 흔한 뭐 위염? 역류성 식도염? 아니 그런 거면 말을 안 해. 암이야. 암이라고 판정이 났어. 근데 어떻게 나왔냐 판정이. 아이고 이거 뭐 이거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면 뭐 초기니까 뭐 뭐 일기니까 뭐 수술하고 하면 나서요 뭐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겠지. 암 말기,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전도가 전이가 돼서
이거 손을 수술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는 암인데, 아, 지금부터는 그냥 아무튼 나름대로 항암 치료를 하시든지, 아무튼 수술을 못 합니다라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. 암으로 나왔는데 손을 못 대는 암. 그럼 포기한 거죠, 의사들이. 그 의사들이 포기했다는 거는 이 여자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? 답이 딱 나오잖아.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야만이 되는 시간이 정해진 거야. 암이 손을 댈수 없습니다. 말기다라고 나온 건이 사람은 얼마 못 살아. 많이 살아야 1년. 대부분은 3개월에서 6개월이야. 그 안쪽에 썩어가면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, 암이. 그렇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.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.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. 그럼 이 사람은, 야, 한탄스러웠겠지. 내가 무당인데 무당을 안 해서 이런 암이 걸린 건가? 어? 다 괜찮을 줄 알고, 이겨낼 줄 알고, 열심히 살으려고 했는데, 어떻게 나한테 이런 병이 왔나? 죽고 싶겠지. 죽고 싶을 것도 없어. 어차피 죽을 거니까. 절망. 모든 거 내려놓음. 포기. 죽음을 앞둔 자의 그 정신과 심리적인 그 상태는 아무도 몰라요. 내가 3개월 또는 6개월 있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. 내 몸이 썩어가서 활동을 할수 없고 모든 사람들하고 이별을 하고 다 놓고 이 세상을 떠나서 화장터로 가서 한 줌의 재로 변해서 뿌려지게 되는 존재다, 나는. 6개월 후에 내 존재가 재가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. 어떠한 생각이 드나? 그 생각으로 살아야 돼, 여러분들은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거, 예쁜 강아지 새끼, 고양이 새끼 옆에가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. 그 짧은 시간 밥 주는 것도 행복이야. 고양이 똥 치우는 거, 개똥 치우는 거 행복이야. 건강하니까 치워주지. 근데 대부분은, 어우, 이 새끼 똥 쌌네. 냄새 더러워 죽겠어. 저기 가서 싸지. 이런단 말이야. 근데 건강을 잃고, 잃었고, 죽음을 앞에 두었던 사람은 모든 게 행복하게 보입니다. 근데 아무튼 결론은, 이 사람이, 암 진단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. 뭐 1억인지, 뭐 2억인지, 아무튼 모르겠어. 아무튼 억대로 나온 거야. 억대 이상으로 진단금이 나왔어. 근데 수술은 못 해.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건 죽기 살기로, 내가 신기가 있었으니까 죽을 때까지, 죽기 전까지 굿이나 실컷 하다 죽겠다. 그렇게 각오를 한 겁니다. 그냥 굿이나 실컷 하자. 그래갖고 이제 점사 보러 다니기 시작하고, 어느 정도 점사를 맞추는 무당집에서는 굿 하라는 대로 다한 거야. 뭐 500짜리 하라면 했고, 700짜리 하라면 700짜리 했고, 1000만 원짜리 하라면 1000만 원짜리 했고, 그냥 심심하면 한게 그냥 2, 3개월에 한 번씩 심심하면 한게 굿이야. 응? 어차피 죽을 거 내린 굿 받아봐야 뭐할 거요. 뭐 얼마 못 살고 죽을 건데, 내린 굿은 안 하고 그냥 천도제 병굿 위주로 그냥 막 그냥 굿만 했던 거야. 그냥 원 없이 굿이나 하다가 그냥 죽어도 그냥 여한이 없겠다 해갖고, 여기저기에서 이제 굿을 해가지고 암 진단금으로 뭐 아무튼 1억 원 이상은 나왔어요. 근데 그 돈을 다 갖다가 굿돈으로 다 까먹을 때까지 굿을 한 거야. 질릴 때까지. 그러고 나서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네? 어라 이상하다. 병원에서 3, 4개월 있으면 위험하다기는 안 죽네? 그래갖고서 희한하다 생각해갖고 계속 시간을 놓고 이제 내일이면 죽겠지, 다음 달이면 죽을 수도 있겠지,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는 1년 넘게 살은 거예요. 1년 넘게 살아서 희한하다. 몇 개월 안 했다가 죽는다기는데 1년 동안을 버텼으니 희한한 일이다 해갖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, 다시. 근데 암세포가 없어진 거야. 다 사라졌어. 그 아줌마 지금까지 살아있어. 실제 인물이에요.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. 안 죽었어. 그러면은 그암 진단금이 나올 때는 진짜 암이 있었으니까 진단금을 내어주지, 보험회사에서 그냥 그암 진단비 안 줍니다. 암이 걸렸던 거 맞아요. 그리고 구슬에서 이 사람은 살아났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얘기. 그래서 굿도 잘하면 목숨도 살린다.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